안녕하세요, 데키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밴드 브리니클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하는데요. 8월 17일과 18일 문래동 GBN 라이브하우스에서 양일간 펼쳐졌던 물레 메탈시티 아이언맨 브리니클레인은 18일에 공연을 가졌습니다. 메탈이라는 대장르 아래에 여러 다른 장르의 밴드가 펼쳐지는 아주 멋진 공연이었는데요. 그럼 뜨거웠던 8월 18일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여 오붓한 흡연의 시간. 그러던 중 흡연과 목 건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틀린 거 알아요, 진짜. 틀리는 힘들다. 담배 자체가 호흡기에 영향도 있지만 신진대사 자체가 나는. 저 끊어질 생각 없으십니까? 근육 이완돼 모르는. 생각은 있어. 생각은 있는데. 생각은 많이 있어? 생각은 햄피스 먹어. 리허설을 하러 공연장으로 이동하는 브리니클레인. 이날은 어찌나 햇살이 쨍쨍하던지 너무 더웠습니다. 드러머 용우 형은 배가 고팠는지 딸기잼 맛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맛이 어때? 딸기잼과 샌드위치의 그 조합이? 딸기잼 맛이 하나도 안 나. 결론은 실패? 그냥 탄수화물 먹으면 됐어. 공연이 펼쳐질 GBN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멋진 조형물까지 옆에 설치되어 있군요. 다리가 왜? 디스크. 리허설이 끝나고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드러머 용우 형. 아. 신발 꽉 조이는 거 지금. 원래 심했어? 신발 꽉 조이는 거 지나가지고 피 한 통 했어. 아. 아유. 그나마 다행이네 이거. 하다가 나. 부끄러워. 아니야. 이런 거 부끄러워하면 안 돼. 그럼 별로 끝나기 다행이겠어. 아, 이거 경진이 형. 네. 사촌 누나 오신대요? 전화를 안 받아. 바로 거절당했네. 우리는 리허설을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약 10분여가량 걸어서 찾아간 곳은 돼지불백집. 어? 고고! 고, 아. 어? 고고! 야, 저런 거 좀 하자. 아, 우리랑 우리 뭐 하드코어랑 살짝 다르게 하는 거. 뭘 해요, 뭘. 센 거. 몬스터 다이브 같은? 어. 여기 왔지 지금. 물레 오세요? 어. 어, 왜, 왜, 왜. 맞아, 맞아. 어? 아, 현승이 형 차례가 아니야. 잠깐 나왔어. 온대. 아, 너무 놀았나? 그렇게 MMC의 밤은 깊어져가고 브리니클레인의 공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공연은 시작되었습니다.